자, 그렇다면은 아까 저희가 피드를 데이터를 보낸 것을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가져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렌더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저희가 보낼까 하면 rs.html이라고 하는 페이지에다가 보낼 겁니다. 근데 이 피드라고 하는 값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요 변수값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이쪽으로 이제 보내겠다는 것이고, 얘가 이제 파라미터 형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이 데이터가 그다음 고스란히 이 rss.html 페이지로 보내지게 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보이게 할 것이냐, 요것을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rss.html 페이지를 이제 템플릿, 우리가 index.html 만든 듯이 이렇게 html 페이지를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index.html 페이지를 좀 그대로 한번 좀 가져오도록 할 겁니다. 이제 복사하시고 이제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리더 페이지 결과, 리더 결과라고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 차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제목, 그 다음에 이제 링크, 그 다음에 요약 정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0개, 데일리 SQL 기준으로 하면 이제 50개가 뿌려지게 되거든요, 데이터를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테이블에서 전체 테이블을 잡는 것은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두 개가 또 분류가 돼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t-head라고 하는, 이게 테이블 헤드죠. t-head라고 하는 태그로 저희가 분리가 되고, 아래가 t-body입니다. t-body고요. 그 다음에 이 t-head하고 t-body 모두 다 여기가 이제 tr이죠. 예, tr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td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제 바디 쪽에 금방 얘기했듯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요.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t-head죠. 네, t-head 정보. 자, t-head. 그 다음에 또 t-body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옛날에는 구분이 안돼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head하고 body라고 하는 것들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뭐, 물론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죠. 예, 구분하면 변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또 변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tr이라고 하는 부분에 또 이제 th라고, 우리가 tr하고 td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th라고 또 이제 헤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태그를 또 구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h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이쪽에서 제목, 링크, 요약,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가 제목, 그 다음에 링크, 요약 정보죠. 요약 정보, 기사 정보, 요약 정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한번 실행을, 여기까지만 우선 만들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브라우저 확인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고요. 여기는 이제 rss.html 페이지로 렌더를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입력해도 되죠, 우선은요. 어차피 결과값들이 결과 나안 나오더라도 어차피 이쪽으로는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제목, 링크, 요약 정보, 우리가 만들었던 요 페이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긁어보면 이제 잘 보시면 이제 테이블로 이제 나눠진 거거든요. tr로 다 나눠진 것인데, 요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border,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예, 설정을 우선 해둘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새로 고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이렇게 border가 1이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굵기 2를 이제 설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일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쁘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 td라고 하는 곳에다가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tr이고, 이 안에 이제 td라고 하는 정보들로 저희가 하나씩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데이터
데이터 이렇게 해서 하나씩 들어가게 될 것인데, 우선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요 부분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제 50개가 처음에 출력이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포고문으로 앞에서 가져왔던, 여기서 가져온 이 피드 결과 값들을 여기 안에 있는 이 안에 속성 정보들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RSS 피드 정보들을 이 XML 파일에 한번,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 정보들을 한번 가보시면은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타이틀, 링크, 디스크립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피드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 피드 파서라고 하는 것들이 얘를 이제 자동으로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져오면은 엔트리스라고 하는 결과로 이제 가져오고요. 그 엔트리스라고 하는 안에 이제 타이틀, 링크,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also, 그 다음 퍼블릭이라고 데이터로 돼 있지만 퍼블리시드라고 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가져오게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RSPD 이렇게 표준처럼. 그래서 우리가 엔트리 정보들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이제 반복되냐면 요만큼 TR까지 해가지고 요만큼이 반복되는 거죠. 요 반복되는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니까 TR, TD, TD, TD니까. 그러면 이 위쪽에다 이제 포고문을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게 될 건데, 이 플라스크 쪽에서는 렌더되는 그 HTML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에서 이게 여기 안에 이제 포괄 구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맺음하는 요 구간에가 바로 이제 엔드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요만큼 동작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가겠죠. 그래서 엔트리라고 하는 변수 쪽에다가 피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엔트리스라고 하는 정보들로 가져오시면 돼요. 이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데이터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그 전달 중에서 그 안에 있는 엔트리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출력을 한다, 포문으로. 그러면 요게 이제 타이틀 정보가 들어가는데, 타이틀은 아까 저희가 중괄호 두 개씩 이렇게 해서 가져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엔트리 정보에서 타이틀 정보들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똑같죠. 얘도 요 안에 엔트리에 저희가 링크 정보들을 가져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들 가면은 디스크립션 정보들. 그래서 디스크립션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뭐가 하나 태그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상한 값으로 지금 현재 색깔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 50개 정보가 이제 가져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보들을 가져올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을 해야겠죠. 바로 요 주소겠죠. 예, 요 주소 위에 있는 주소 값들을 저희가 요거죠. 카피하기 이 주소.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다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보도가 일로 정해져 있고 스타일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뿌려준 거, 이것을 하는 거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스타일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배우시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링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아무리 이제 클릭을 하더라도 그냥 평문, 그냥 데이터 정보들만 가져온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링크가 요정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href, 그 다음에 이제 링크 정보는 얘하고 똑같죠? 이 주소 정보가 어차피 링크 정보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 링크를 끊으시면 되겠죠? 자, 한번 새로 고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은 링크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요. 그래서 클릭을 이제 컨트롤 누르고 하시면은 그 주소, 예, 그 주소 쪽으로 링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예, 적용을 시키시면서 이제 하나씩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출력하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후에는 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진행할 때 요 스타일들 적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